안녕하세요. 일정 읽어주는 남자 양일수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국내외 주요 경제 지표와 이벤트 등을 살펴보고 투자에 참고할 만한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집권 2기 시작 후 첫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됩니다. 전인대로 불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최고 의사결정 집행기관이며 이번 제13기 전인대에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명기하는 안을 주요 의제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미 1월에는 시진핑 사상을 포함하는 개헌안을 전인대에 제출했으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사상의 헌법 명기는 확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에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가 있습니다. 베이지북은 연준이 매년 8회 발표하는 미국 경제 동향 보고서로서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합니다. 지난 1월 베이지북에서는 미국 경제가 임금 및 물가의 완만한 상승과 고용시장의 추가 개선 등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 90%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 이번 베이지북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방향을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인 8일에 코스피 종목의 사이즈 지수 정기 변경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스피 사이즈 지수는 코스피 상장 기업을 시가총액 순서에 따라서 대중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 지수입니다. 해당 지수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 300위까지를 중형주, 그 이하를 소형주로 구분합니다. 이번 정기 변경 작업을 통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이 예상되는 종목 중에서 거래량이 적으며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계 4대 모터쇼 중 하나인 제네바 모터쇼가 열립니다. 제네바 모터쇼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업계의 주목도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자동차 업체들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는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신차종과 미래 자동차 기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의 2월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4.1%를 유지했고 20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17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유지한 것이며 예상치를 웃도는 일자리 증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시간당 임금은 1월에 0.3% 올랐으며 연율로는 2.9%나 상승했습니다. 최근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수준으로 미국인의 소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월 실업률은 이전치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고용시장은 당분간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핵심 일정을 콕콕 집어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